지금 어디다 전화한 거야? 아니 그보다도 엄마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한테 숨겼던 거야?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숨겨가면서 지금 통화를 누구랑 하는 거냐고. 말 못하는 거 이건 진짜야? 지금 나한테 쇼하고 있는 거지? 뭘 다시 걸어보냐? 그쪽에서 뭐라고 말도 안 하고 끊었다며. 그래도 한 번만 더 걸어보려고 없는 번호라고 안 나오고 누군가 받긴 받잖아. 여보세요? 받았어? 여보세요? 왜 전화? 그쪽에서 또 아무 말도 안 해? 윤정원? 또 윤정원이야? 내가 휴대폰 뺏었더니 이 전화로 윤정원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? 슬리야? 윤정원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왜 나 몰래 윤정원이랑 통화하려고 했던 건데? 내가 건 게 아니라 정훈이가 전화를 해온 거야. 승희야, 정훈이가 제 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이유가 뭐니? 설마 정훈이를 낳아준 엄마가 우리 은혜인 거니? 평생 은혜 타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윤정훈이야? 윤정훈이가 뭔데? 대체 윤정훈이가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! 승희, 너야말로 대체 왜 이러는 건데? 설마 정말 정훈이가 은혜 딸인 거니? 내 손자인 거야? 언니야! 어? 뭐라고? 지금 뭐라 그랬어? 수선녀? 엄마 설마... 설마 윤정은 알고 있었던 거야? 그게 무슨 말이야, 승희야? 정훈이에 대해 다 알고 있었냐니? 그럼 정훈이가 정말 내 손녀가 맞단 거야? 넌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숨겼던 거고?